하여튼면 안 돼요. 미안해요. 자, 마루가 염증이 생겨가지고 약을 발라주고 그냥 아주 통풍이 잘 되는 붕대로 저는 지금 이렇게 감아줘요. 마루는 당뇨가 있어요.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나서 계속해서 한시도 긴장을 풀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가 많이 아픈데 정신은 건강해요. 마루는 언제나 씩씩하고 잘 웃고 잘 노는 아이랍니다. 제가 정말 힘든 일이 개인적인 일이 있었을 때 일본 출장을 갔어요. 마루이 백화점에서 막 다니는데 사진작가 김태은 씨에게 전화가 왔어요. 김태은 작가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8마리, 이제 한 마리가 갖고 7마리의 유기견을 키우는 정말 유기견계 갓마더죠. 굉장히 유기견 운동에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분이신데요. 언니, 진짜 입양이 잘 될 것 같은 비숑프리즈 아이가 입양이 6개월째 안 되고 있어. 혹시 입양할 수 없어? 없었어요. 저는 개를 키우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제가 그때 상황이 매우 개인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입양할 수가 없었어요. 한번 생각해볼게 하고선 한국에 가서 봤는데 제가 봤던 어린 아이 사진이 아닌 이만한 양이 이렇게 안겨서 왔어요. 마루의 사실 풀네임은 가브리엘 코코 마루예요. 동물병원에서도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저는 마루의 원래 이름인 코코에서 코코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가브리엘 코코 샤넬처럼 정말 마루는 힘겨운 여러 가지 견생 속에서도 언제나 꿋꿋하게 살고 저에게도 꿈을 줬기 때문에 가브리엘 코코 마루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마루를 입양하고 보니까 애완견이 아니라 반려동물도 아니고 한 생명이더라고요. 마루는 어떤 동물병원에 가건 목욕을 시켜주는 선생님이건 하시는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아이예요. 그래서 마루가 오면 보통 다른 아이들은 놀다가 잠을 자곤 하는데 마루는 하루 종일 놀아요. 정말 놀이방에서 딱 싫어하는 캐릭터의 아이겠죠. 정말 잠을 안 자고 하루 종일 노는데 그런 마루가 회사에 저하고 같이 오게 될 경우에는 짖지도 울지도 않고 제 발밑에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참고선 같이 있게 되면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같이 나가서 제가 놀아줄 거라는 그런 서로 간의 공감대, 신뢰감도 생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이 시간을 참아야지만 저와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언제나 집에 가면 저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기 일쑤고 그냥 밥만 먹고 방으로 들어가거나 저희 엄마도 그냥 그래 내일 어디 갈까? 그래 알았어. 그래 내일 봐. 넌 뭐하니? 맨날 전화만 했었는데 저희 엄마하고 저하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마치 누뚱이가 태어난 것처럼 마루는 우리 집에 활력을 줬고 대화에 꽃을 피우게 해줬어요. 반려동물, 애완동물 아니에요 여러분. 반려동물은 선택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내가 외롭다고 혹은 취향으로, 취미로 절대로 입양을 해서도 안 돼요. 나 메가폰 가져올 걸 그랬다. 메가폰. 반려동물을 취향이나 취미로 입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격도 다 달라요. 어떤 아이는 소심하고 어떤 아이는 무서워하고 어떤 아이는 친근하고 이 아이가 생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버릴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반려동물은 취미나 취향이나 그리고 선택에 의해서 길러지면 안 됩니다. 여기 안 보이세요? 날개가? 여러분들 재미있게 봐주세요. 기대해주세요. 우리 마루가 앞으로 이야기하는 많은 얘기들을. 안녕.